22살 임세은입니다. 해피바이러스 은비입니다. 와! 95년생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My name is 동이서. Let's get it. 5점 만점에 한 4점? K-POP과로 나왔기도 했으니까 한 3점, 8점? 덕질을 하기도 했었고 저는 딱 2.5점이요. 저는 K-POP이 2세대에서 멈췄거든요. 3.5는 되는 것 같아요. 아이돌 분들이 계시는구나. 아... 요 정도는 캐치하고 있다. 오! 유명하죠? 약간 인지 부조화가 왔어요. 그럼 왜 모르지 싶었던 당연하죠. 네. 근데 왜 마마야? 엠넷 하자. 아, 엠넷 하세요. 오케이. 아! 아! 르세라핌도 있네. 대박이다. 아, 갑자기 뮤지스가 치고 올라오네. 저는 만약에 엔믹스가 받게 된다면은 신인상에 가장 가까운 거는 Best New Female Artist. 인정! 아이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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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play. 어? 이거 알 것 같은데? 그죠? 와다다! 와다다 맞죠? 와다다다! 빰빰빰빰빰빰 눈뿜뿜 노래 부르니까 알겠다. 엠믹스 엠믹스 르세라핌도 있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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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아, 진짜 좋아해요. 요렇게 여섯 분 진짜 약간 누가 받을지 잘 모르겠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신인상이에요? 대상 아니라요? 그니까요. 왜 이렇게 치열해 오늘? 와, 아이브가 완전 독보적이네? 1.6억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세 번씩 본 거야 거의. 뉴진스가 1등일 줄 알았어. 뉴진스 너무 같아. 와, 대박이다. 아, 갑자기 아, 뉴진스가 치고 올라오네. 어머, 우리 예나씨 올라갔어.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이거 편파 그거는 아닌데. 전거 봤을 때는 엠믹스님과 테플러님이 더 조회수가 높았고, 최애는 맞았잖아. 이러면 이제 어떻게 또 이걸 판가름 하는가. 와, 아이브는 진짜 너무 사다. 전체적으로 볼 땐 아이브 분들이 앨범 일단 1등 했죠. 음원 했죠. 그리고 뮤비도 다 1등 했죠. 다 1등 했기 때문에 여기로만 봤을 때 111이면 받을만 하지 않나? 제가 말한 거예요 이거. 누워서 하는 이거 빵빵빵빵빵빵빵빵. 아, 나 이거 하려면 막 다섯 명 모아야 되거든요. 우리 둘에 이제 피디님 세 명 해가지고.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연습했을까 생각이 들어. 팔각이 다 맞아요. 큐티. 사쿠라. 저희가 세라핌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아이전의 멤버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제 그룹에 이제 한두 분 있으시면은 확실히 대중성이나 이제 팬층이 엄청 두꺼워지니까. 아! 제가 이 노래에 중독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르세라핌 분들 컨셉을 알겠어요. 걸크러쉬? 여성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언니! 언니 너무 멋있어! 컨셉 완전 다르잖아. 네. 그냥 시작부터가 저는 그분들 생각나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초창기 느낌? 네, 초창기 때 약간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저는 S.E.S. 아! 뭐 완전 S.E.S 느낌 아니야? Y2K 컨셉으로 딱 이제 의상을 맞춰놓으니까 어 되게 트렌디하다. 이런 뉴진스라는 장르를 만든 것 같아요. 이거를 레기블테이션! 진짜 이 노래가 진짜 길만 가면 나와. 진짜! 진짜! 저는 그래서 한 네. 번은 진짜 그 빵을 먹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노래가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춤이. 맞아, 맞아. 나도 모르게 던져버린 거야. 이렇게 뭐 텐션! 빵 어디 갔는지도 몰라. 지금도 못 찾았어요. 음원 차트도 사실 지금 점령하고 있지 않나요? 완전 점령하고 있었죠. 이때 나왔던 곡들 거의 모든 노래들이 12위 안에 다 들었던 거 알고 있거든요. 사실 대중성이 있다는 게 신인상의 거의 저는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이런 것도 진짜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무가 굉장히 초반부터 그냥 확 잡아먹는 거. 뭐야? 탱크예요? 발로 탱크를 포용하고. 탱크를 포용한 것 같은데? 정말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약간 그런 걸그룹 분들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신인이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어? 이분 그분 아니에요? 회원? 아, 맞아요. 어, 저 이분 알아요. JYP 공채 뭐 일기 개그우먼 이러면서 막 그랬지 않아요? 아, JYP도 개그우먼을 뽑아요? 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또 해야겠네. 입지의 업그레이드 버전? 좀 걸크러쉬인데 조금 더 걸크러쉬가 된 느낌이라서
매력적인데. 시작부터 사로잡는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엠믹스가 받게 된다면은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는 걸 오늘 했다. 하시는 그런 그룹이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는? 그냥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딱 신인 그룹의 노래 같아. 네. 다 그냥 남녀노소가 뭔가 좋아할 만한 호불호가 딱히 없는 그런 그룹인 것 같은데. 아, 못 가겠다. 못 하겠다. 아니, 왜 못해, 왜 못해. 아, 신인상 이거 못 하겠다. 아, 신인상. 아, 못해, 못해. 일본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중국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약간 뭐 글로벌하기 때문에 더 팬층이 두터워지지 않을까. 또 서바이벌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두터운 팬층 플러스에 더 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후보군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아, 이런 떼창 같은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보기만 해도 뭔가 좀 나도 뭔가 긍정적해지는 것 같고 막 파이팅! 어, 그래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파릇파릇한 신는 느낌이 뭔가 나는 맞아요. 곡들을 갖고 왔고 서바이벌 출신이고 하고 글로벌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멤버 구성과 이런 게 다 합쳐지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빈님이 좋아하실 진짜 너무 좋아요, 예나. 아, 나한테 못한 거예요, 나한테. 솔로인데 이게 올라갔다는 것부터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나님의 매력을 말할 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진짜. 이분이 자기의 매력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솔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룹분들이랑 쟁쟁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예나님 하는지 알겠다. 무대랑 너무 잘 어울리고 예나님이 스마일 하면서 지금 다 홀리고 있는 거야. 귀엽게 사람들을. 예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웃음 짓게 만드는 이 해피바이러스 같은 매력 때문에 아마 신인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들 너무 쟁쟁한 것 같아요. 후보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분들은. PC방에서도 카페에서도 나오고 뭘 너무 많이 저 얼마 전에 버스 기다릴 때 그 옆에 가게가 있었거든요. 이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가 좋다는 거예요. 기분들 대중성이 참 있다는 거죠.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아 아이브가 어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요즘에 릴스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지금까지 봤던 안무들 자체가 릴스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안무이지 않나. 아, 따라하기 쉽다 보니까 누구나 접근성이 편하고. 이거 솔직히 다들 안 봤어요? 릴스, 인스타 릴스, 틱톡으로 안 봤어요? 이거 안 봤다고요? 나도 했는데 내 거 못 봤어요? 내 거 봐주세요. 근데 아이브도 지금 마찬가지로 후드 출신 두 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조합이 또 잘 맞기 때문에 더 많이 끌어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분만 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개개인만의 특색이 딱딱 눈에 보이잖아요. 조화가 참 좋다. 정말 전체적으로 인기가 많고 노래도 좋기 때문에 맞아. 대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걸그룹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엄청난데 저는 감히 이제 아이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가 사실 신곡 나올 때마다 1위 해 있고 이러니까 저는 솔직히 뉴진스 분들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22살이고 이제 MZ세대잖아요. 그렇죠. MZ세대 사이에서는 뉴진스라는 그룹의 유행을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뉴진스 같은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중성이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뉴진스 분들이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견해. 신인상에 가장 가까운 거는 뉴진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신인이란 자체가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파급력 가져왔다가 전 가장 큰 중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브 지금까지 약간 통계 자료를 봤었을 때 1위를 놓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약간 신인상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르기 쉽지 않으시겠다 이번에 심사위원분들. 다들 봤으면 좋겠는데 공동수상은 없나요? 저희가 드리면 안 돼요? 네. 팝콘에서 네. 공동수상 팝콘이 드리는 파파 그런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느낌이 세븐틴 같아요. 오! 이분도 알아! 그거 푸듀! 오! 솔직하게 말하면은 다섯 그룹 다 우와! 잘생겼다!